근력 운동 후에 네? 유산소 운동을 해라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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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다 반대로 했는데. 우리는 보통 가서 먼저 뛰잖아요. 그렇죠. 네, 뱃살을 빼려면 운동할 때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원할 때 마음대로 지방을 에너지로 꺼내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몸속 저장된 에너지가 쓰이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인데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인데요. 즉,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해 뱃살을 빼려면 최대한 탄수화물을 빨리 태워줘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지방을 태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때문에 운동선수도 탄수화물을 먼저 태우는데 효과적인 운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방을 빼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에 따라서 쓰이는 에너지가 좀 약간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탄수화물을 더 많이 쓰는 운동은 흔히 말하는 무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이 대표적이고요. 지방을 더 많이 쓰는 운동이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래서 몸속 지방은 산소를 만나야 분해되기 때문에 지방을 빼고 싶으면 산소를 더 많이 쓰는 유산소 운동, 대표적으로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이 숨이 차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방을 태우려고 1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건 효율이 떨어집니다. 때문에 탄수화물을 먼저 빨리 태울 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지방을 태우는데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을 해야 같은 지방이라도 지방이 더 잘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근력 운동 후에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랑 또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운동 순서가 더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시키는지 알아본 연구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비만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12주간 각각 운동을 시켜봤더니 이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중성지방 수치가 약 2배 정도 더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는 이 근력 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운동 후에 이 피로도를 감소시킨 데 더 유리하다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정말 당연히 유산소 먼저 시작해서 근육 운동으로 넘어가고 이랬는데 운동에도 순서가 있구나. 오늘 이해가 좀 되네. 공식이 조금 이해가 되려고 그래.